콤플렉스가 거기에 꽤나 많이 당했습니다. 맞습니다. 야 이거 지금 그런데 잠깐만요. 아, 총총! 아니 진짜 네. 이게 아니 총총! 중국의 3대장! DMR 3대장이 총총이 근데 샷건 들고 들어오는 상황이라 오, 아 이거 힘들 것 같은데 엎드리기까지 했는데? 그런데 백업오던 해머까지 야 이걸? 샤오에게 기절당했고요. 야, 설계가 참 좋은데요 주프. 특히나 이 모든 선수들을 이쪽에서 대치하는 게 아니라 점을 찍은 선수 따로 또 있거든요. 자 황토하이까지. 그래서 지금 패트릭 코로드 선수들은 아예 빠졌네요. 네. 일찌감치. 그렇습니다. 근데 주프에 하나 약점이 있다면 어제 전체 있을 것 같은데요. 엑스양은 현재 이 위치에 없습니다. 네. 에이스가 부재예요. 자 파워파워를 기절시킨 스페로우고요. 자 이거 화끈하게 좀 달려들고 있는 EMTA입니다. 자 이거 이쪽. 아 좋습니다. 아 요리하는데요. EMTA의 참을성이 참 좋았네요. 자 잘 파고 들어서 점수를 좀 획득했고요. 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렇죠. 그래서 도넛 USG는 어깨가 좀 무거울 수밖에 없죠. 오! 아, 규민을 기절시키는 케인이네요. 네. 그래도 케인 선수가 뭐 PWS 막바지에 보여줬던 폼은 엄청났으니까요. 네. 자, 그리고 역시 X양. X양 선수가 대응 서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반대편 능선 쪽에 뭐 GX가 위치하고 있긴 하지만 이러면 공략 가능하죠. 해우소로 공략 들어갈 수 있죠, 패트릭 코로드. 네, 포탑이 없어졌으니까. 에이제트. 네. 자, 패트릭 코로드 두 번째 자기장이 생각보다 북쪽으로 강하게 튀었습니다. 네. 여기에서의 위치라면은 패트릭 코로드 에이제트가 선수가 들어가 있는 창고가 또 웃을 수 있거든요. 아, 스페로 선수가 당했네요. 네, 좀 떨어져 있었고 합류하는 그 타이밍이 좀 중요했었는데 그렇지 않아서 반등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 몰고 나가서 우측. 아, 좋습니다. 리라스. 자, 좋아요. 네. 좀 더 파이프라인 쪽으로 올려주면서 뒤쪽에서 흘러 들어오고 있는 이그라우스의 판단을 좀 봐야 되겠지만 했던 것 같죠. 도로 쪽으로 가고 있고 제프로카. 다몽기아. 네. 마무리 지었네요. 같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다몽기아가 먼저 들어온 게 굉장히 좋은 수가 됐습니다. 확실히 PWS 거치고 나서 좀 분위기가 많이 좋아진 담원 기아입니다. 그리고 한 명을 GX에 잃긴 했지만 주도권을 챙겼어요! 대박! 스페로를 초반에 잃긴 했지만 득점을 하고 있는 EMTech스토맥스입니다. 네, 여기가 회전이 거의 안 되는 곳이죠. 네. 발소리 들린다면 바로 찍어드릴 수 있는 포인트. 그렇죠. 아 체크했어요. 야 잘 감지했어요. 대박! EMTech스토맥스! 네, 엄폐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여기를 돌아간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그렇죠. 위치였습니다. 그리고 남쪽에서도 이그라울 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번 밀어버리고 네. 경사를 쓸 예정입니다. 와, 다몬기아 수비 좋은데요? 자, 로키를 파티를? 자, 근데 차량이 터지면 로키가 마무리되면서 다몬기아 3명 유지입니다. 네, 그리고 언더 선수가 혼자 빠져 있는 곳이 저쪽이 약간 홈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버틸 수 있는 곳이고. 오, 그런데 GNL. 두 명인데. 반격 만만치 않아요. 네. 자, 그리고 지금 도넛 USG 판단 좋아요. 광동 프리스가 하려고 하고 있죠. 빨리 밀어내고. 와, 태균! 태균! 야, 이러면 광동 확킬. 래쉬 에너지가 밖에 있었거든요. 그렇죠. 광동 프리스. 자, 슬트 한 번 더 뺏고. 네, 빨리 잡고 나와서 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미 도넛 USG가 진을 치고 있어서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무리 짓고 히카리를 살려야 되는 래쉬고요. 아, 이거 두 명에서 해결하기 너무 어려워졌죠. 멘탈 데미지 좀 받았고요. 아, 뒤통수도 열립니다. 바로 게임이 참 날카롭게 게임하네요. 원래는 이제 다몽기아가 잘 쓰는 그 도로 주도권을 잡는 플레이를 바로 게이밍이 역으롭습니다. 네, 그래서 기블리가 반대편에서 쏴주고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몸이 확 들어가서 무리하는 벽을 뚫어낼 수 있을지 피한다고 하더라도 뭐 도로에 누워버리는 선택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자 그리고 기블리 역시 4인 유지를 하면서 상대 주위에 있는 선수들에 대해 정리하는 구도에서의 피해를 좀 누적시켜 놓는 거거든요. 나중에 상대해야 될 팀이기 때문에 그쪽을 계속 지금 견제해주고 있었고요. 자, 혼자 남았어요. 홈 들어가는 곳에 주인이 또 있죠. 예. 네. 자, 레쉬. 언더와 레쉬. 16발. 자, 조수석에서. 언더. 자,
지금 벌써 5킬이긴 해요 담원기아도. 맞습니다. 그치만 어쨌든 다른 아군들은 쓸려 나간 상태라서 언더 선수는 계속 숨만 쉬면서 카운터 펀치만 노려야 합니다. 네. 자 그리고 마루 게이밍이 17 게이밍 공개하러 가는데 그 틈에서 쇼우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와 EM택도 기절을 만들어냈던 그 로그를 보자마자 빠르게 지금 정리하려고 푸시했던 건데 오히려 스텔 들어왔어요. 아 대박아 들어오다 샤오베이 당했고요. 스텔라가 아 선방. 아 그래도 한 점을 더 가져갑니다. 그럼 마루 게이밍이 각 선수가 분명히 이거 놓치지 않고 이 안쪽에 서 있는 인원을 정리한 게 아니라 ATA를 담는 거예요. 그렇죠. 자 샤오베이 아케에게 당했고요. 어차피 그렇죠? 우리 쪽으로 와야 되는 팀들이 지금 정해져 있기 때문에 ATA 쪽에 피해를 더 주는 게 중요하죠. 맞습니다. 각이 계속해서 사격해주고 있고요. 지금 각 선수가 전황을 넓게 그리고 길게 넓게 그리고 길게 보고 있어요. 우리는 전투에서 승리하지 않겠어. 전쟁에서 승리하겠어. 야, 이런 맞습니다. 마인드입니다. 자 ATA 추가 기절은 나왔고요. 시티즌은 패트릭 포르드에게 전멸당합니다. 쉐바의 수류탄. 아 도넌 USG도 오늘 괜찮은데요. 쉐바. 쉐바 혼자 3킬입니다. 네. 자 북동 쪽의 주도권을 좀 가져가고 있긴 합니다. 자 그럼 패트릭 포르드 지금 보급 상자도 얻은 것 같거든요. 아! 아니다 기절이. 엄청나게 무섭게. 네. 뭐 대포죠 대포. 여기를 정리를 해주면서 어떻게든 기회를 만들려고 했던 건데 야 뒤에서 바로 지금 같이 봐줬죠. 네 백업 사격이 너무 좋아요. 자 위키드가 합류를 하고 있는데 역시 또 피해를 받을 수가 있는 거 알고 있거든요. 네 명의 선수들이 그냥 이동하는 것만 보고 아 뺨 뺨 정신 차려. 아 그 네. 링 위에 있을 때 네 아 시간이 없거든요. 리도 전진을 좀 해야 되는데요. 아 이거 그런 거 같아요. 희망이 없다? 약간 진출하기가 쉽지 네. 않은 상황이니까 차라리 킬을 주지 말자. 자 넷픽스의 킬 포인트는 밍에게 돌아갔고요. 네, 전체적인 그 상황이 어떤지는 나중에 한번 다시 확인. 그래도 갈 곳이 없어요. 시트 네. 게이밍도 ATA만 잡아야 될 생각이거든요. 아 차도 터졌어요. 이거 힘든데요. 힘든데요. 환이다. 환이다. 네, 마무리 짓는 패트릭 포로드. 자 그리고 마루 게이밍이 기블리의 접근을 계속 쳐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미리 말씀드렸지만 기블리 입장에서 가장 껄끄러운 네. 상황이죠. 네. 혼자 왔습니다. 그리고 언더도 2대1구도에서 막아내야 되는데 자 화염병. 자 화염병과 수류탄 적절히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 피하고 있어요 근데. 수류탄? 자 근데 쉐바가 기절했고요. 네 언더 다 피했어요. 네. 화염병. 그리고 시간을 벌어주면 뒤쪽에서 패트릭 코로드가 도넌 USG 정리해줄 거거든요. 그리고 민구 기절 차도 터졌고요. 에이제트. 야! 아니 패트릭 코로드 12킬입니다. 12킬. 아니 이거 엑스트레프트가 웃고 있겠는데요? 네, 나 없어도 잘 때를 칼날같이 노려서 과감한 돌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에이제트 또 한 번 기절 로그를 올립니다. 도로를 계속 쓰기 위해서는 17게이밍 스포츠예요. 맞습니다. 마루 게이밍 킬 로그 한 번만 나라 이거예요. 자, 각이 뒤쪽에서 노리고 있긴 한데요. 밍이 릴고스를 기절시켰습니다. 아니 패트릭 코로드! 아, 지금 15? 14킬인가요? 이렇게 아니! 아니 뭐 약간 몰아먹어요. 네. 아니 그래도! 야, 그래서! 수류탄. 피해야 돼요! 자 야차적으로 수류탄 피해야 돼요! 마이노 기절시켰는데 위기에요. 예. 위기 계속됩니다. 살짝 위험합니다! 자, 빙! 그런데 이거 일방적인 사격인데요? 그리고 이거. 붙여주면서! 아 체력 떨어지니까 과감하게 붙이는 거 보세요! 멋있어! 패트릭 코로드! 아니 이거 진짜 괴물인데요? 자 그러면 기분이도 움직여야 돼요. 지금 축제가 벌어졌기 때문에 피해 축제가 벌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자 언더 정리하면서 지금 한 번 더 회복해야 돼요. 기절 나왔거든요. 맞습니다. 기블리도 최종 토탈 점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 전부 계속 날아옵니다. 버티는 게 쉽지 않습니다. 발가락 한 대만 맞아도 가요. 18킬 패트릭 코로드. 아니 밍 7킬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킬수를 4대2 교전의 기블리라면 그렇죠. 다 가져가야죠. 자,